발광. 와 뭐야 고르는 속도가 진짜 보이지 않는 속도로 골랐는데 뽑는 속도가 이거 거의 무조건 그거인 것 같은데 이러면 뭐냐 암흑의 정수? 방금 전 그거는 암흑의 정수 뽑았다는 거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속도였어. 신원도요 이러면 뭐 가져갔을려나? 무기는 안 가져갔을 것 같고 아마 드로우 가져가지 않았을까요? 아니면 모독? 아 모독 가져갔겠다 무기 아니면은. 애초에 부활사제면 하수인을 가져갔을 리가 없구나. 암흑의 정수? 어? 사랑은 영원해. 아니 발광으로 가져온 게 뭐지? 일단 무기 저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상대방이 발광으로 엄청 빨리 고른 게 뭔지 몰라서 무서울 뿐이지 나쁘지 않아? 어 영혼 흡수 나이스 일단 죽였고 이 구우를 죽여서 지금 샘신의 향수에 묻어두는 게 중요했거든요 일단 묻어뒀죠 키카드가 하나도 안 나오네?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? 자, 단 하나도 안 나오네? 손금보기. 궁금하네? 모도. 일단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제 입장에선 좋죠?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좋지. 교환. 오, 나왔다. 일단 키카드 하나 나왔죠.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. 아직 한참 더 뽑아야 돼요. 암흑의 정수. 오, 고철로 마귀. 살짝 버티는 덱이구나. 근데 그래서 발광으로 가져간 건 도대체 뭐였죠? 진짜 모르겠네. 할 게 없잖아. 오른쪽에서 뭐가 나와줘야지 할 만한데. 평안. 오, 방역기. 완전히 버티는 덱이네, 그냥. 이러면 너무 좋죠, 그냥. 나 너무 편하네. 제발 드로우 카드 좀 주세요. 나이스. 얘를 잡아줘도 되나? 잡아주면 88로 나오는데. 에 몰라 한 번만 죽여. 어차피 다음 턴에 이거 해야 되니까. 우활. 폰에 그분의 피가 있었네. 뭔가 좀 이상할 정도로. 야 그거 뭐야. 어? 향수 나왔어요 향수 향수 나왔고 지옥균열 스컬지 물자 일단 이번 턴에 향수를 0만화로 만들어두자 향수 써서 향수 0만화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필드 정리 이러면 오른쪽에서 얘만 나오면 되죠? 오른쪽에서 정신나간 소환사 너만 오면 고 오 이건 상관없고 어 이건 좀 상관이 있는데 티탄까지? 아주아주 아주 그냥 욕심이 그득그득하네 그냥 이거 그냥 한 장 버리죠? 아무데나 쓴 다음에 모독을 버릴까? 모독을 버리는 게 낫겠다. 여기서 어지간하면 드로우 카드가 나올 테니까, 아니, 그 필드 까는 게 나올 테니까, 모독 잘 가고,
1탄은 정리할 수 있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쏴! 삼성 키가 아, 아니 정신 나간 소환사가 바닥에 깔려 있네. 3, 2, 1, 8 코스트. 딱 코스트네. 코스트가 딱 되네요. 제 정신 나간 소환사 봤다. 내 대간에 있는 거. 아, 이러면 끝났죠, 그냥. 자, 소환의 문 두 개 내고, 트롤 100인 대장. 한 다음에 정신 나간 소환사 발라주면은, 더 확실하게 할까요? 이렇게 한 다음에, 필드에 1-1 가득 깔고, 템신의 향수로, 불안정한 굴, 죽음의 메아리, 모든 사수인에게 피해를 1 줍니다. 그럼 이제 면역이 발동이 되죠. 중매가 발동되면은 싹! 중매 발동되면서 면역 8딜 16딜 24딜 죽을 때까지. 이거거든. 아 좋아요. 와 깔끔했다. 하필 상대방이 버티는 덱이어가지고